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운식 카드의 영약을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사람들 집요해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브라운식 카드는 죽었고 구안을 통째로 이식할 수도 없고 이제 포기해. 포기하지 않아요. 네. 주 성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과학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드디어 과학이 나왔네요. 그전까지 약간 유사과학이라고 말했죠. 유사과학. 저는 하루 종일 고환 이야기만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브라운식 카드의 영약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안에서 나오는 물질에는 뭔가 좋은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진짜 좋은 것만 한번 찾아보자. 고안 통째로 이식하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물질을 드디어 분리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대단하죠. 여기는 엄청 학자들의 엄청난 집념이 있었어요. 일단 개나 양의 고안, 기니피그 고안 그런 거 말고 진짜 좀 정력이 좋을 것 같은 동물. 소 정도는 돼야 돼. 황소, 그렇죠. 황소 고환도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를 모으냐면은 100kg을 모아요. 고환만 100kg? 고환만 100kg. 네, 황소 100kg이 아니고 황소 한 마리도 안 되잖아요. 고환만 자른 무게 100kg을 모아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진짜 효과가 좋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 우리 남성 호르몬의 대명사죠. 이 물질을 1935년에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계속 고환을 이식하고 사람들이 네. 집착했던 게 네. 어쨌든 테스토스테론을 추출하고 이 테스토스테론 을 위해서 했던 행위들인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의 정체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이다. 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근데 1935년에 이제 물질을 찾아내고 간단한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진짜 원인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름도 그때 붙었어요. 테스토스테론이 테스티스에서 이제 이름 유래하는데 테스티스는 고환이거든요. 정소. 아, 고환. 테스티크. 그렇죠. 네. 그 이름을 딴 그런 물질인 거죠. 드디어 이 물질의 이름이 생겼네요. 근데 황소구한 100kg에서 얼마를 추출해냈을까요? 그래서 적어도 10분의 1은 했으면 좋겠네요. 1억 분이에요. 1억 분. 열심히 과했네요. 허무 열심히 과했죠. 1억 분입니까? 대략 10mg 정도 추출해냈고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몸에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한 6mg 정도 돼요. 이야.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생산적인 효율 면에서는 추출하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거죠. 어떤 학술적인 가치는 있고 최초로 이제 찾아냈다라는 그런 의미는 있죠. 근데 이 최초로 가는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시기 독일의 다른 학자도 연구를 합니다. 독일의 다른 학자는 고환을 잘라내서 하는 건 너무 엽기적이다 해가지고 다른 방식을 택해요. 또 못 잘라내요. 잘라내지 않아요. 이번에는 고환에서 생산은 하지만 결국 우리 장기로 혈류를 통해서 흐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혈류가 나중에 다 어디로 나오죠? 소변으로 나오잖아요. 소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고환은 잘라내야 되지만 소변과 모으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소변은 그냥 굳이 뭐 황소 안 모아도 돼요. 사람의 소변을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의 제약회사는 이제 사람의 소변, 사람도 그냥 소변도 아니라 좀 남성미 뿜뿜하는 사람, 누구냐면 경찰관. 경찰관들만 다 모집해가지고 소변을 15톤을 모아요. 경찰 소변 15톤이요. 15톤이면 어지간한 작은 방 하나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뭐 자르진 않지만 엽기적이긴 네. 하네요. 네. 이제 그전까지 좀 엽기적이었다. 좀 더러워졌어요. 네. 그렇죠. 이 더러운 이 소변 15톤, 더럽지만 보통 순고한 일은 다 더러운 데서 또 시작을 해요, 보면은. 자, 여기도 그 생산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소변 안에 그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 근데 나중에 이제 화학 구조식까지 밝혀져요. 구조식까지 밝혀지고 나니까 이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돼요. 생긴 구조를 보니까 그 전에 우리 동맥경화의 주범이라고 부르는 콜레스테롤의 구조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콜레스테롤? 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에서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 혹은 여성 호르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아 이거는 스테롤과 유사한 물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물질을 통틀어서 스테로이드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거였어요? 네, 스테로이드라는 이름 자체는 스테롤과 유사한 물질. 스테롤은 콜레스테롤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식물성 스테롤도 있고 통틀어서 다 그냥 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콜레스테롤 유사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아~ 콜레스테로이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스테로이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심지어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구조라는 걸 알게 되고서 콜레스테롤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법도 개발이 돼요. 야, 과학 만세. 드디어 과학이 네. 이제 좀 더 재현성 있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냈고 우리는 드디어 이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을 맞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이 물질을 찾아가지고 순수하게 정제를 해가지고 주사를 맞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회춘하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정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현미경 관찰 가능하니까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근력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근력과 정력 혹은 젊음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제 새로 알게 된 기능들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는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맞다 보면은 나이 든 분이 젊어지다 보면 근육도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정립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부작용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뭘까요? 일단 먹으니까 바로 배설될 거예요. 뭐가요? 테스토스테론이. 실컷 만들어가지고 먹었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냥 바로 배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흡수를 못하고요?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주사로 만들었습니다. 흡수는 안 되지만 혈관에 넣으면 100%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만 또 바로 빠른 시간 안에 배설을 해버려요. 몸 안에 들어온 것도 우리 신장을 통해서 다 제거를 해버리고 너무 많은 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이. 왜 과한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와? 또 나가?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다음 배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배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우울해요. 그러면서 간 독성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회춘의 대명사, 어떤 회춘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인데 정작 쓰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적용이 안 되네. 생각보다 안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우리 몸에 있을 때 좋은데 막상 밖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니까 그다지 도움이 안 되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해요. 화학자들이 여기다가 뭐 탄소도 붙이고 산소도 넣고 뭐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더 효과가 좋고 더 흡수율이 좋은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화학적으로는 유도체라고 부르는데 유도체들도 많이 만들어내요. 자, 그랬는데 그 이런 전체적인 연구 흐름에 아마 찬물을 끼우는 결과가 나와요. 뭐냐면은 1941년에 밝혀진 실험인데 미국의 한 생리학자가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회춘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노인성 질환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이거든요. 나이 든 분들이 좀 많이 걸리죠. 물론 소아암도 있긴 합니다만 특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 당시 동물 실험 모델도 좀 쉬웠어요. 개의 전립선암은 보통 개 나이 들면 거의 전립선암이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확인하기도 쉬워요. 백내장이 온다든지 뭐 그냥 외관으로 봐도 얘가 전립선암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한테 테스토스테론을 주면은 전립선암의 크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생각 자체 가설은 충분히 뭐 따라갈 수 있죠. 회춘한다는데 암의 전립선암 노화가 좀 개선이 되겠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개의 고환들 다 잘라냅니다. 왜 잘라냈을까요? 이놈의 고환은 왜 잘라냈을까요? 자, 밖에서 넣어주는데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면 그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변인을 통제하려고. 네, 변인을 줄이기 위해서. 아우, 전문적인 표현 나왔습니다. 네, 변화 그래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났다, 신났다. 행복해보입니다. 물론 우리 테스토스테론이 꼭 그 고환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장 위에 있는 다른 조직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바닥까지 낮춘 거예요. 자, 그러고서 좀 더 많은 양의 테스토스테론을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가설에 따르면은 분명히 전립선암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전립선암이 더 빠르게 증식을 한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분명히 회춘의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아니 전립선암이 더 커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에 반대되는 여성 호르몬 관련 물질들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합성 여성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네. 이제 넣어주니까 남성 호르몬 효과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효과 줄어드니까 암의 성장이 또다시 또 멈췄어요. 그러니까 처음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효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 남성 호르몬이 회춘한다던데 정작 전립선 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암세포도 회춘을 해버렸네. 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역시 뭔가 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말되네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 실컷 고생 끝에 만들어냈는데 간독성도 심하고 흡수도 안 되고 실컷 또 많이 먹으려고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했더니만 전립선 암이 생기고 이게 단백질을 만들고 즉 근육을 키우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 암 조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1940년대 이제 관련 연구가 조금 시들해졌어요.